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역시 삼세기 치즈는 맛있게 먹고 있는데, 어제 네오가 안 보여서 놀랬는데, 영상 마지막 편에 여기 있어. 막 삼세기 치즈 먹는 거를 뺐었어. 엄청 맛있게 먹고 있더라고요. 놀랬어요. 근데 지금도 여기 어디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리로 가보면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네오가 대단해요. 네오가 아파서 여기 왔는데, 그래도 강한 기질이 있어요. 아이가 뭐 사르트에 이렇게 함부로 도전적으로 왔어. 이래 삼세기 치즈 거못 먹거든요. 그런데 네오가 보면 아주 몸집도 작고 왜소한 애가 제가 놀랬습니다. 어저께 나는 치즈한테 여기 영역에서 쫓겨났나 했더니, 다롱아, 다롱이 먹고 저리로 가요. 아우, 다롱이 맛있게 먹고, 우리 다롱하고 용감이 이제 다 먹었나 봐요. 다롱아, 다롱? 다롱도 맛있게 먹고 벌써 저 자리 또 갔어요. 어제 앉았던 자리. 다롱아, 거기가 좋아? 다롱, 그래. 다롱아, 맛있게 먹었어? 그래. 우리 다롱이 맛있게 먹고 저기 또 어제 간 자리에 용감이는 벌써 먹고 또저 하늘이 견주로 간든가 모르겠습니다. 여기 묵고 나면 용감이가 보면 딱 하늘이 견주로 가더라고요. 이봐요. 아이들이 맛있게 이래. 아유, 오늘 맛있게 먹었네요. 이래. 깨끗이. 이거 보면 위에 고깃밥을 소복이 올려주거든요. 고깃밥을 소복이 올려주면 용감이 다롱이가 잘 먹어요. 이러면 아이들이 영양을 골고루 섭취를 할수 있거든요. 다롱아, 다롱, 다롱이 봐요. 저리로 또 가죠. 다롱이가 이제 날이 조금 따뜻해지니까 아이들이 훨씬 이래 나은가 봐요. 오늘 제가 적게 한 1, 20분 늦게 왔거든요.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도 몸에 차온 기운이 느껴지거든요. 아직은 조금 찹습니다. 어저께 네오가 없어졌다고 놀랬어. 여기 영역에서 쫓겨났나 했더만, 그게 아니고, 완전히 막, 삼세기 치즈한테만 딱 도전장을 보내서, 삼세기 치즈 먹는 걸 뺏어가지고, 너무 맛있게 혼자서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놀랬어요. 하늘아, 하늘이는 역시 또, 아유, 네오는 오늘은 저기 있네요. 하늘아, 그래? 하늘아, 아유, 좋아갖고 꼬리 바짝 세우고, 하늘, 응? 하늘아, 응? 자, 우리 하늘이 밥 먹자. 자, 하늘아, 자, 우리 하늘이, 이것도 먹고, 중간에. 하늘이가 보면 정말 성격도 좋고 착해요. 우리 하늘이는. 네오야, 어제 조그만한 게 어디서 그런 용기가, 아유, 너 보기보다 눈이 부리부리해가. 아, 나 이거 먹어, 그래. 아유, 내 놀랬다. 자, 아줌마가 맛있게 해가 왔거든. 너 혼나서 여기 쫓겨났는 줄 알았다 말아. 어저께 어디서 그런
아유, 대담하죠. 눈 보면 애가 그래도 살아있어요. 어서 먹어, 어서 먹어. 까미야. 까미. 역시 까미가 말은 없는데 묵직하게 그렇거든요. 그런 성향을 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까미는 여기 영역에서, 까미야, 어서 와. 쫓겨나지를 않잖아요. 까미가 엄청 말은 없어요. 몸도, 까미가 보면 아주, 불편해도 누구도 이래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 모르게, 사람도 어떤 위압감 같은 게 이래 있는 애들은 함부로,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하지 못하듯이 똑같은 것 같아요. 까미가, 까미야. 까미가 보면 그래요. 까미가 대체적으로 이래 말은 없는데도 좀 우직한 그런 게 있어요. 아유, 그래도 까미가 은근히 까미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네오가. 어서 먹어, 까미야. 아이들이 저렇게 먹고 나면, 어서 먹어, 괜찮아? 든든해요. 영양이, 보면 이래 골고루 이래 다 이래 혼합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도 먹어도, 그리고 여기 아이들은 많이 남길 정도로는 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서로 병을 이래, 여기 아이들은 보군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먹는 거는 이래 다 먹도록 해야 되거든요. 먹고 더 주더라도 같이 먹이면 안 돼요. 병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확산돼요. 그렇기 때문에 탁 먹을 만큼 주고 조금 더 주고 이런 식으로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먹는 습성을 들이거든요. 그래서 버리는 게 없어요. 한톨 정말 제가 봐도 한톨 버리는 거 없이 잘 먹어요, 아이들이. 여기 아이들은. 그리고 부족하면 사료가 항상 채워져 있어요. 이거는 영양, 섭취 면에서 제가 이 추운 겨울 잘 이겨내라고 이렇게 챙겨주고요. 사료는 사료떠에 항상 어느 정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채워져 있거든요. 채워져 있어요. 저기 우산 밑에도 있고, 우산 덮어놓은 곳에도, 이쪽에도 저 밑에 하고 보이시죠? 저 사료 투입시키는 곳이거든요. 우산, 저쪽에 우산 덮어놓은데도 아이들이 편하게 먹기 좋게 비도 안 맞게 해놓은 거고요. 저 밑에도 또 아이들이 비가 오도 들어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늘아, 하늘, 하늘, 다 먹었어, 하늘아. 거리로 가면 안 돼. 빨리 비에, 아이고. 아이고, 무서워. 어서 이리 와, 하늘이 이리 와. 하늘아, 빨리 온나? 어서 이리 오려. 빨리, 아이고, 무서워. 빨리 이리 와, 하늘아, 무서워. 하늘, 아이고, 무서웠어. 아이고, 무서웠어. 괜찮아, 괜찮아. 오늘 내가 조금 늦게 와나니까. 어서 먹어, 어서 먹어, 다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아이고, 착하다. 어서 먹어. 녹음할 거예요. 동영상 저 유튜브 올립니다. 이거 다 찍어 갖고 하루하루 올려요. 여기 지금 산책 나오시가 저기 무서워서 아이들이 대피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늦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래 부딪힌 것 같아요. 아니면 벌써 제가 이래 먹고 이래 여기 아이들 다 그거 어서 먹으면 괜찮아. 네오야. 먹어, 어서 먹어. 까미는 그래도 조금 유연해요. 까미는. 네오야, 어서 먹어. 아유, 맛있어. 맛있어가 입맛 쫙쫙 우여서 다시고 있어요.
저렇게 먹는 게 아이들한테 엄청나게 영양 나름대로 공급이 돼요. 예, 아침만 주는 게 아니고 이걸 저녁에도 이런 식으로 주거든요. 점심 중간중간은 사료 먹을 수 있도록 사료가 투입이 돼 있습니다. 항상 저 앞에 용가미 쪽도 그렇고 사료터도 이쪽도 그렇고 어쨌건 여기 아이들이 너무 헐 진짜 못 먹었어. 아이들이 굶주리고 그리 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아침 또 오후 한편더 와요. 그리고 저녁에도 오고. 제가 일이 바쁠 때는 사료만 많이 좀 투입하고 아침 주고 못올 경우는 또 있는데 그거는 아주 드물어요. 어쩌다가 1년에 뭐몇번 대체적으로 아침 저녁을 다 챙겨주고 있답니다. 대체적으로 여기 아이들 보호하는 입장에서도 저렇게 큰 개를 몰고 오거든요. 저렇게 큰 산안개 허키 저 보면 허피스 저 시베리아산 허스키가 허스키 종류예요. 저런 애들은 얘들 바로 물면 흔들어 버리면 바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래 큰 개를 몰고 오시는 분들이 여기 많아요. 제가 자주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이유도 그런 분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제가 여기 아이들 보호 차원에서도 제가 자주 여기 오거든요. 아유, 우리 치즈는 아직 먹고 있어요. 그래야 여기 아이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조금 편하려고 여기 사료만 투입하고 아이들 무방비로 그냥 막 두버리면 잘못하면 여기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방지 차원에서 여기 아이들 지금 중생화를 다 했기 때문에 아이들 이제 개체수도 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있는 아이들이라도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가 할수 있는 이래 최선의 이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전보다 아이들이 많이 죽어 가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는 점점 개체 수도 줄고 그래요. 예전에는 여기 엄청나게 많았어요, 고양이들이. 그런데 지금은 의외로 많이 조용해요. 아, 서봐요. 둘이는 애정 행각을 부리고, 아유, 못 봐줘요, 못 봐줘. 보면 치즈가 삼색이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서봐요. 가서, 그래서, 아유, 뽀뽀를 하고 세상에 새가 있는데도 뽀뽀를 하고 저래요. 아, 둘이는 엄청 서로 잘 맞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도 오랜 세월 이래 서로 이제 늙어가면서 엄청나게 둘이는 서로 의지하면서 이래 중성화도 다 됐거든요. 삼색이 치즈도. 그러니까 아마 서로 마음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 여기 야산 가여운 아이들 영상 시청해 주시고 응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